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나눈 KBS 교향악단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초여름밤 지역민들에게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음악을 선사했는데요. 문화가 K 민수아 기자가 공연 현장 다녀왔습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클래식 레퍼토리인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보헤미안의 활기찬 선율로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KBS 청주 개국 79주년을 맞아 청주를 찾은 KBS 교향악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KBS 교향악단과 공연을 와서 굉장히 기쁘고, 올해가 또 드보르작 서거 120주년 기념회이기도 해서 드보르작은 또 민족성이 우리나라와 되게 닮았다 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여서요. 국내 최정상 자리를 지켜온 KBS 교향악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브랜든 최가 연주하는 케니지의 명곡 러빙 유부터 관객과 함께하는 오페라까지 공연의 마지막은 경쾌하고 흥겨운 춤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라서 여기 초청받아서 왔는데요. 같이 협연하신 분들이 다들 너무 인상적으로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름밤 시민들에게 추억을 안겨준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실황은 21일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